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증시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곽상준 부지점장한테 이걸 한 박스 보냈거든. 네. 아, 먹고 있죠? 네. 아, 어렸을 때 먹던 그, 그 약탕기에서 끓여가지고 먹던 짜 집잔에서 먹던 그 보약 맛. 제가 어려서 몸이 약해가지고 보약을 많이 먹었거든요. 아, 그러세요? 아, 약골이라서 그래서 네. 아, 딱 그 느낌 들었어요. 아주 진해요. 뭐 다른 거에 비해서 아니, 진짜 맛이 중요한 게 아니고 벌떡벌떡합니다. 되셨죠? 아니 방송을 갑자기 19분만 들어요. 벌떡벌떡 아침에 일어나진다고. 아, 새벽에 아침에 몸이 일어나진다. 해석을 왜 이상하게 하세요? 아 그렇습니까? 해석의 문제지. 그러니까 투벌떡이라 이거죠? 네. 그럴 때는 에너지가 넘칠 때는 운동을 하고요. 네. 요 토네이도 요걸 드셔보세요. 그럼 딱 이게 그게 진짜 근으로 갑니다. 야, 아주 유기적으로. 네. 자 그렇게 힘내서 그러면 우리 지평건설에 또 지원해서. 그렇죠. 또 입사하시고 건설의 역군 열심히 또 역군으로 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증시 가격 또 재주셔야죠. 네, 시장이 벌떡했습니다. 네, 네 시장도 미국 시장도 흑삼덕장을 네, 먹고 벌떡했죠. 네, 미국 시장도 벌떡했고 어제 이제 오늘이 중요하다는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그 많이 올라서 빠진 거는 뭐 어쩌란 말이야 이런 입장이었고. 그러면 이제 오늘 빠지고 또 한 번 더 빠지면 아 그거는 진짜 좀 대응을 해야 돼 말아야 돼 하는 상황이었는데 역시나 안 빠졌어요. 또 다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네.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많이 올랐죠. 아, 이게 특별히 호재도 없어요. 이거 호재라고 해야 되나 뭐 몰랐나? 뭐 모더나가 이제 백신만 들어가지고 뭐 그러니까 뭐냐면 호재가 생겨서 올라간 게 아니고 호재를 흡수해서 올라갔어요. 마치 진공청소기가 호재 진공청소기가 근처에 호재 멀리 있으면은 네. 쭉쭉 빨아당기듯이 그냥 쭉쭉 빨아당기면서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오히려 어떤 해석이 이게 강세장의 특징인데 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아 이제 그 확진자가 많아지고 경제 상황이 더 앞으로 나빠질 것 같으니 연준은 또다시 부양책을 쓸 것이고 국채를 계속 사줄 것이며 회사차도 사줄 것이고 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웃기는 건데 나빠서 올라 시장이 네. 시장이 나쁘기 때문에 올라요. 나쁘면 뭐가 흑삼전통이 올 것 같으니까. 네, 그래서 뭐 우리 옛날에 이제 뭐 스테로이드 맞았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네. 그래서 오르고 좋으면 좋아서 오르고 이게 강세장의 특징인데 계속 좀 부담스러운데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저는 이제 좀 주의하자는 말씀. 저 이 얘기하면 아마 돌 맞을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오른 주식에 대해서는 좀 주의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미국에서. 미국에서. 7월 조정 좀 받고 있어요. 아마존이나 이런 것들. 그죠? 지수는 올랐는데 그런 거 빠졌잖아. 지금 어떤 게 지금 그 나타나냐면 온통 테슬라 이래요. 네. 온통. 7월 22일 날 실적 좋을 거거든요. 3분기 연속 흑자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땡긴 거거든요. 지금 땡기고 있는 거거든요. 네. 물론 이제 지금 적어 있어요. 뭐 잘 알지 왜 몰라요. 지금 모델 Y가 없어서 못 팝니다. 한국에 모델 Y를 안 파는 이유는 모델 Y가 없어서 못 파는 것이고. 모델 Y가 뭐예요? 약간 SUV, 소형 컴팩트 SUV 같은. 모델 X보다는 좀 작은 거? 아니요. X? 비슷해요. 오히려 더 크죠. 그래? 네. 모델 네. X가 큰 SUV 아니요. 아니야? 아, 모델 X보단 작지. 죄송해요. 3보단 크고. 모델 3보단 크고. 네, 제가 잠깐 헷갈렸는데. 네, 맞습니다. 그건데, 봤어야지. 그게, 그리고 이제 전기 제품의 특성상 신규로 나오는 제품이 좋아요. 그렇지. 네, 전기 제품의 네. 특성상. 원래 LG 에어컨도 네. 신규로 나오는 게 좋지. 신규로 나오는 게 항상 좋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공장만 지으면 50만 대고 팔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네. 20만 대고 50만 대고 팔 수 있는데 공장이 없어서 못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심지어 한국에 공장 짓는 거 아니냐는 설도 돌아요. 테슬라가? 네네. 그런 설도 돌아요. 설이 그냥 설이에요. 저는 안 믿습니다만 아직. 어쨌든 증설에 대한 필요성은 있는데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너무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해서 저는 이제 쌍차를 사버리지 그냥. 아 그럼 되겠다. 그래. 쌍용차를 그냥 인수해서 사러래요. 거기서 만들면 되겠네. 그럼. 전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제 테슬라 얘기는 당분간 방송에서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고 저한테 묻지 마세요. 자꾸 묻는 사람이 생기는데 더 이상 이제 얘기 안 할 거니까. 네.
하여튼 7월 22일 정도가 이제 실적 발표니까 그때를 D-Day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고 이제 테슬라에게는 당분간 좀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들 다 많이 올랐는데 특별히 이제 그 저기 다우가 많이 올랐습니다. 2%대 상승을 했고 나스닥은 0.9%, 그 다음에 S&P는 1.3%.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술주들은 역시나 워낙 많이 올라서 좀 들어오르고 이제 뭔가 밸런스를 조금 맞추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예, 약간 그런 느낌이 들죠. 러셀도 1.19%로 S&P보다는 많이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키를 맞추는 거고, 그 다음 포인트. 오늘 미국 시장에 한국 사람의 입장으로 봐야 되는 포인트는 뭐냐면, 달러가 96.23으로 다시 떨어졌다는 거. 엄청 약세네. 네, 96.5였으니까. 네. 96.5 뭐 이렇게 했는데, 96.2인데, 지금 설문조사 비슷한 거를 해보니, 그 업계 관계자들을 상대로, 달러가 강세가 갈 것 같으니, 약세로 갈 것 같으니, 라고 물어보니, 45%가 약세로 갈 것 같다. 네. 25%가 강세로 갈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최근 이제부터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유심하게 관찰, 그 다음 대만도 같이 관찰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바통 받아주면 얼마나 좋아했는데 바통은 안 받을 것이다라고 했고요. 근데 이제 달러가 여기서 추가로 더 약세가 된다면, 이거는 조금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 아닌가 싶습니다. 달러 약세가 더 추가로 되면은 신흥국 들어오고 신흥국 대표 선수인 한국 들어오고 한국에는 3전을 사겠네요. 대형주를 사죠. 어제도 3전이 대형주를 어제도 좋아 상대적으로 좋았습니다. 네? 예. 막판에 3전이 들어올리면서 장을 그냥 보완 만들어 놓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형주장이 올 수가 있고 근데 기관도 주머니가 많이 탈탈 비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예전에는 삼성전자가 오르면 다른 주식이 안 올랐는데 대형주 전반적으로 오를 수도 있다는 점. 기관이 주머니가 비었다는 건 갖고 있는 주식이 많이 팔았어요. 많이 팔아서 주머니가 저기가 없다는 거죠. 주식이 좀 덜하다는 거죠. 현금이 많다는 얘기죠. 네. 네,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상황이라서 우리한테 시즌2가 열리는지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 근데 다른 거는 유인책이 별로 없는데 달러 약세는 유인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달러 인덱스를 잘 봐라. 네. 그래서 그리고 대만하고 한국 증시하고 같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금리 물은 그렇다고 또 예를 들어 엄청난 뭐 약세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산마다 그냥 다 좋아. 자산마다 그냥 별로 나쁜 게 없어. 이런 정도의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요즘 관심 있게 보는 WTI는 40.6입니다. 감산 규모의 107%를 달성했다고 그래요. OPEC 플러스 알파 회원국들이 네. 감산하기로 한 것에 107%를 도달했다. 그러니까 감산 합의를 잘 지켰다. 네. 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 40.6으로 전일 대비로는 소폭 강세를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금값은 1812달러 계속 금값이 강세이고요. 그다음 구리값은 소폭 약세 한 1% 가까이 0.7% 떨어졌는데 6,500달러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강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일구 상무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광산이 그 저기하고 비슷해요. 그 BDI 올라간 거하고 비슷한데 광산이 좀 문을 닫았던 게 있던 것 같아요. 상황이 나빠지니까. 그리고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 나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을 구하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올랐다는 설이 있는데 요건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네. BDI는 분명히 맞는 게 수리선이 너무 많은 거예요. 폐선과 수리선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수리 한번 들어가면 얘네는 몇 달짜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갑자기 배가 없어졌는데 중국은 지금 공장 가동률이 그대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장 가동률이 올라가니까 물건을 많이 실어 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배는 줄었고 실어올 물량은 다시 생기기 시작했고 예상은 많이 줄 거라고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올라오고 그래서 이제 BDI가 많이 올라왔다.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들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1.75% 올랐고 나스닥 바이오는 2.3% 올랐습니다. 그리고 애플 1.6 올랐고요. 아마존은 오히려 0.6 떨어졌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 0.5% 올랐고 AMD 2.1, 엔비디아 3.2, 테슬라 1.3% 올랐고 넷플릭스는 0.1%, 웰스파고 4.5% 빠졌는데요. 웰스파고 빠진 것은 분기 실적 최악 나왔습니다. 그리고 분기 그 배당률을 10센트로 확 줄여 가지고 최악이 이제 마이너스 나왔죠. 분기가. 근데 여기 은행들 보니까 소비재 은행들 그러니까 소매상 소매 은행들은 아주 안 좋았고요. 시티를 예, 맞아요. 시티 JP모건 그냥 그런 대로 괜찮았던. 네, 그런 그러니까. JP모건은 잘 네. 방황했고 트레이딩으로 네. 네. 웰스파고 제일 안 좋고 그다음에 시티가 안 좋았고 네. 그다음에 증권 저
인베스트뱅크는 그나마 좋아. 네, 맞아요. 트레이딩 잘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 크게 하는 사업들은 크게 하는 은행들은 좀 괜찮았고 소매로 갈수록 좀 안 좋았던 흐름이고요. 그다음 중국과 안 좋은 얘기가 계속 나와요. 옛날 같았으면 시장이 약하면 이런 정도 얘기하면 시장 흔들리는데요. 그러니까 남중국해 관련해서 계속해서 뭐 거기 제재를 가할 것이다. 그쪽에 관련된 정치인과 기업까지 제재를 가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서로 싸우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달러 약세, 오늘 앞서 말씀드렸던 달러 약세의 이유는 유로가 강세가 가장 핵심입니다. 네. 다른 모든 통화가 강세여서 달러가 약세였던 것은 아니고요. 이제 17일, 18일 날 저게 열리거든요. 유럽 그 정상들 회의가. 그래서 거기서 이제 유럽 기금 그 7,500 유로가 잘 통과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유로가 강세라서 이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달러 약세는 중요하지만 이게 그 17, 18일 날 회의 끝나고도 계속 이렇게 될 것인지까지 네. 확인하셔야 돼요. 그렇군요. 메르켈 총리는 뭐라고 했냐면 상당한 이견이 여전해 이번 회의에서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말할 수 없다라고 네. 얘기했기 때문에 아직 확정하기에는 이른 시점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뭐 아시겠지만 뭐 모더나 얘기는 이미 다 아실 테니까 패스. 그다음에 6월 소비자 물가가 전월 대비 0.6% 올랐습니다. 3월, 4월, 5월은 마이너스였고요. 네. 소비자 락관 지수는 100.6 나와서 전월 94에 비해서 올랐습니다. 네. 연준 발언들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는 경기 하강이 고통스럽게 오래 갈 것이다. 그리고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2분기 경제가 걱정만큼 나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으며 실업률도 빠르게 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라일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는요. 코로나19가 가져온 불확실성의 심한 안개 속에서 경제 회복을 돕기 위해 대규모 자산 매입을 지속해서 실행해야 한다. 경제 회복이 당분간 역풍을 맞을 것이어서 추가 완화가 필요하다는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사실 강세 이유를 특별히 찾기가 어려워요. 모더나 정도가 있긴 한데 뭐 엊그제 저기는 없었나요? 바이온텍은 있었는데도 기술주들 떨어졌으니까 기술주들 떨어졌던 건 너무 많이 올라서 떨어진 것이고 그러나 시장은 강세 흐름이었다라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시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말씀을 드리면 제가 보기에는 안이함이 더 커져야 고점일 것 같다는 생각을 그냥 드립니다. 저 개인적인 뇌피셜로 네. 좀 떨어질 것 같다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반응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제 기억상으로는 강세가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경계심을 강하게 갖지는 않습니다. 진짜 제대로 떨어지는 강세 후에 제대로 떨어지는 장에서는 네.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거에 대한 그 뭐랄까 이 배움의 장소로 테슬라를 좀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테슬라 테슬라에 대한 투자자들의 태도가 어떤지를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의 태도들. 네. 네. 예, 네, 이게 전 나중에 시장이 무너지기 전에 흐름하고 아마 흡사할 가능성도 전 있어 보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제가 회사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잠깐 다시 잠깐 설명드리면 몇 시야? 지났네. 아, 얘기할게. 저녁 노리시는 거예요, 뭐예요? 그 우리가 주식 시장을 이해할 때 한 축은 기업입니다. 네. 기업은 본질적으로 열심히 영업을 해갖고 이익을 얻는 집단이에요. 이게 한 축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것들을 거래하는 시장이 있습니다. 시장, 시장. 이 두 축의 하모나이제이션이에요. 네. 이거 두 개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 충돌을 이루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결정되는 거예요. 주가는 이 두 개의 함수, 뭐, 저 수학을 잘못해서 모르겠지만 어떤 함수의 결과치인 거예요. 네네. 그러면 우리는 그래서 가치 투자자는 여기에 집중하는 거고 트레이딩 하는 사람은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두 가지는 항상 있는 거거든요. 네. 이 사이에서 어디 지음이냐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엔 이쪽이 뜨거워지면 이것과 이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트레이딩 쪽이 뜨거워지면 네, 뜨거워지면 이것과 이격이 벌어져. 이격이 많이 벌어질수록 우리는 그것을 일컬어 뭐라고 한다? 위험이 커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걸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얼른 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내가 다 불안하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